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희 또 시원한 증시 염탐정 염불리 우리 염승환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네,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차장님. 네. 자, 오늘 어떻게 이슈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예, 그 사실 이제 요새 그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또 가끔씩 이렇게 OLED 관련주 왜 이렇게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장비나 이런 섹터죠. 근데 그럼에도 지수 올라가도 전혀 미동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안 좋은 뉴스지만 이건 팩트는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삼성전자가 내년 정도에 뭐 QD OLED TV를 좀 내놓을 거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제 그쪽 투자 얘기도 좀 있었고 근데 그 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QD OLED TV는 출시 계획이 일단 없는 걸로 좀 나와 있습니다. 아마 2022년 그때도 사실 모르겠어요. QD OLED 진짜 예. 네. OLED. 그죠. 네. 그러니까 퀀텀 닷을 입힌 이제 OLED죠. 그렇죠. LED 디스플레이 네. 이미 하고 있지만 삼성은 아직 LED TV만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도 할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상도가 이제 65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한 8K 정도 해상도가 있어야 된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요 OLED로는 지금 4K 해상도 이상은 좀 구현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TV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는 회사니까 네.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패널만 공급하면 그만인데 전자 입장에서 이거를 어쨌든 조립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해상도가 어쨌든 65인치로 갈수록 당연히 해상도가 8K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게 아직 좀 기술적으로 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사실 좀 이런 부분들을 기대를 해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나리오로 예. 일단 가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한 2주 전인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미니 LED TV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중국 애플 쪽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근데 네. 삼성전자가 아마 미니 LED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가지고 지금 그쪽 투자를 좀 계속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미니 LED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원가도 싸지만 8K 해상도 구현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먼저 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좀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분들이 많은 분이 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아니 뭐 같은 회사끼리 뭐 이렇게 좀 치고받고 싸우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업부가 다 다르잖아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 네. 입장과 삼성전자 입장이 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싸움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어제 폴더블폰 2가 공개가 됐잖아요. 공개된 거에서 보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독일의 쇼트사하고 같이 해가지고 유리로 이제 예전에 필름이었는데 네. 유리를 이제 거기다 씌운 거죠.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그 코닝이라는 유리 기업 있잖아요. 여기랑 이제 같이 하겠다고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냐면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독일 쇼트랑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따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삼성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뭐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더블 폰에 여기 예전에 이거 접잖아요. 저분 네. 예전에는 이제 CPI라고 필름을 붙였어요. 네. 필름 붙였는데 그게 이제 뭐 디자인도 그렇고 자주 이게 안 좋아집니다. 내구성이 네. 안 좋으니까 네. 아예 유리를 씌워버린 거 UTG라고 네. 울트라 씬 글라스라고 네. 이제 붙였는데 네. 그거를 삼성 디스플레이가 그 독일의 쇼트사랑 같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네. 미국의 다른 근데 전자가 이제 그걸 받아다가 전자가 조립해서 만든 거죠. 폴더블 폰을. 근데 그게 아니고 전자가 이제 이것까지 직접 하겠다는 지금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한마디 우리나라 비상장회사 하나 샀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도우인시스잖아요. 예. 도우인시스. 예, 예, 그래서 거기 관련된 뭐 회사들 좀 주가 많이 오르기도 했는데 예. 삼성전자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가 좀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코닝하고 네. 이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와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계열사지만 서로 생각하는 게 지금 너무나 달라가지고 예. 이 밸류 체인에 좀 영향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 꼭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오땠는데 뭐 삼성전자 이기겠죠.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예. 삼성전자한테 아, 형 좀 봐줘 이렇게 해야지 뭐 형 그런 게 어딨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맞습니다. 솔직히 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대한 수익성을 뽑아내야 되니까 네. 아마 원가 절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OLED 장비주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하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중소형 또 아시겠지만 중소형 OLED A5 공장 그것도 투자가 연기됐고 예. 이게 무기한 연기가 됐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내년 초에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악재들이 어느 시점에서 해소가 될 텐데 예. 그거를 미리 예단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 오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뭐 지수 오르면 어느 레벨까지는 가겠지만 지금 의미 있는 주도주가 되기는 좀 아직은 쉽지 않다. 그래서 OLED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당분간 이 좀 팩트는 좀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보고서 중에서는 오랜만에 좀 음식료 업종, 요새 좀 음식료 업종도 그렇게 크게 관심들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그래도 한번 이게 내용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하나금융투자 예전에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심은주 연구원님이 예. 예, 이제 썼던 이제 자료인데 2분기 이제 실적 가지고 썼던 건데요. CJ 농심 풀몬 같은 이제 기업들이 해외에서 이제 괄목할 만한 이제 매출 성장을 좀 기록했다. 이 부분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특히 요즘에 미국에서 아시안푸드라 그래가지고 네. 아시안푸드가 뭐 팟타이 같은 거 아시잖아요. 뭐 태국 음식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인지도가 워낙 올라가가지고 네. 한국의 이제 뭐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CJ 제일제당이라든가 아니면 농심도 지금 미국에서 신라면 판매가 워낙 들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가지고 미국인들이 좀 입맛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 밖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미국도 집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먹고 제일제당이 예전에 그 슈안스라는 그 미국의 이제 냉동 피자인가요? 피자 그 만드는 업체 인수했을 때 좀 비용을 좀 많이 들이긴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오히려 효자 역할을 효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비중이 높아진 기업들이 좀 좋은 상황이고 또 네. 건강기능식품도 콜마 B&H가 그 애텀이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다단계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중국 수출까지 지금 더해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좀 안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좀 하이트 진로가 좀 주가 흐름이 좀 안 좋거든요. 왜 안 좋아요? 근데 경쟁이 좀 치열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비 맥주랑 아시겠지만 이제 롯데칠성도 그걸 하잖아요. 예. 그 뭐죠 클라우드인가? 클라우드. 예,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롯데칠성은 또 이제 그 소주 쪽에서도 경쟁을 하는데 이쪽이 사실 그 뭐 테라라든가 진로이즈백이 점유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칼을 간 거죠. 이제 마케팅을 하겠다. 한마디로 오비랑 롯데칠성이 이제 점유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경쟁 강도가 강화될 수 있다 하반기에. 아니, 누구 그러더라고. 이제 테슬라잖아요. 예, 네, 테슬라. 진로는 테라와 참이슬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쪽은 구름처럼이라는데. 구름처럼이요? 예. 네. 클라우드. 아. 그다음에 처음처럼. 처음처럼.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뜨잖아. 아. 아,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군요. 테슬라 계속 거라 구름처럼 간다. 이렇게 또 된다. 네. 아, 근데 뭐 그것도 일리는 말씀 같아요. 어쨌든 이분 쓰신 것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에요. 결국 추격하겠다. 안 먹어서. 네. 주당들은 다 알아들어. 그래서 2, 3등 기업들이 추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하이트한테 조금 3분기는 약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근데 이건 섞어 먹는 거는 한번 외에는 네. 없어. 그럼 테슬라가 하이트 진로고 구름처럼이 롯데칠성이에요. 네, 롯데칠성이죠. 근데 아직은 뭐 물론 당연히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그럼. 앞서긴 하는데 네. 좀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유가공하고 십자재 업체도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유가공 업체 우유잖아요. 네. 계약이 지연돼서 좀 어렵고 날씨도 좀 그렇고 그래서 식자재나 이런 쪽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고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지금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가공식품 판매하는 회사들이 계속 네.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해외 쪽으로 제일제당 풀무원은 뭐 토프라고 그 두부 브랜드가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이름이 이제 토프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두부가 토프죠. 예. 네, 미국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아, 요거는 좀 한번 보시라고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요. 그 심재현 연구원이 예전에 이제 처음 보고서 썼을 때 음식료 네. 그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밸류체인인데 그거 한번 좀 보여주시면은 요거는 뭐 제가 따로 뭐 설명 안 드리겠지만 요게 음식료 밸류체인이에요. 저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좀 이렇게 뭐 나중에 캡처라도 하셔가지고 네. 좀 한번 메모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종목 그 종류별로 다 있어요. 이렇게 넘겨주시면은 하나씩 총 세 페이지인데 네.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음식료 한번 공부해 보실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나왔던 자료니까 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네.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 식료품 뭐 음식료 이쪽에서는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대체로 뭐 배달하거나 가공식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데는 좀 괜찮고 네. 식자재나 주류 이쪽은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식자재 이런 거 안 좋죠. 식자재는 급식은 네. 못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주류는 되게 하이트가 좋았는데 네. 너무 좋았지만 3분기엔 좀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치열해진다. 네, 그걸 좀 확인하자. 그런 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이 이제 30초 남았군요. 네. 오늘은 뭐 연준에서 이제 베이직 발표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어제 보니까 뭐 카카오 게임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연천장님. 저도 고민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하려니까. 오늘 4시까지라고 하는데 마감이 네. 오늘 아마 1000대 1 넘어갈 것 같긴 하다. 첫날 400대 1이면 이거 네.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처음 이런 게. 네. 아. 바이오팜이 네. 60대 1이었으니까 참. 네. 아, 첫날에 바이오팜이? 네. 어. 첫날에. 첫날 보통 청약 많이들 안 하시거든요. 원래. 근데 어제 저희가 제가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왕 하실 거면 첫날 가서 하시라고. 아, 첫날에. 네. 네? 그죠? 그죠. 예, 네. 괜히 또. 둘째 날 바빠가지고. 둘째 날 가가지고 4시에 가지고 창고 직원하고 또 옥신각신 하지 마시고. 네. 증권사 직원인데 너무 힘들거든.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코스피는 한 12포인트 정도 갭상승 아, 나올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비해 사실 12포인트 정도. 12포인트. 2361 정도 시작할 것 같고요. 네. 코스닥은 860포인트 한 6.9포인트 정도. 코스닥은 거의 전고점 온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지난번 고점까지 온 상태로 일단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단 출발이 좋고 어제 미국에서 뭐 반도체 쪽도 좀 좋았기 때문에 출발 괜찮고요. 네. 네이버가 1.85% 또 카카오가 1.2% 정도 출발은 좋은 편이고 그 자동차 판매 데이터가 좀 내수가 예상보다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6% 정도 하락하면서 자동차 업종 뭐 최근에 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오늘은 하락세로 좀 출발한 게 네. 좀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애플에서 이제 뉴스들 보셨겠지만 그 작년에 애플 그 신제품 그 생산했던 게 7,500만 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 8,000만 대까지 이번에 5G 핸드폰을 그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어제 애플이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노텍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LG 이노텍이 네. 한 3% 정도.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애플 좀 생산량 줄이지 않을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우려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 잘 생산을 할 것 같아서 네. 밸류체인 쪽이 오늘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한미약품은 호재가 아까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FDA 신청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 6% 정도 오늘 갭상승 나온 게 특징적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대부분 기업들 지금 뭐 강세로 일단 잘 출발을 해준 것 같습니다. 시총 상위 기업들은 거의 다 이제 상승 출발했고 오늘 보니까 컴투스가 한 증권사에서 강력 매수란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강력 매수. 네, 강력 매수. 신규 보고서 썼어요. 근데 신규인데 강력 매수. 네, 목표 주가 제가 기억으로 아까 아침에 봤는데 18만 원 제시했더라고요. 얼마인데요 지금? 지금이 11만 8천 원이니까. 더블한다는 얘기 거의. 그러니까 아니 보통 강력 매수란 표현 잘 안 쓰시거든요. 이게 보통 네. 애널리스트 분들이. 근데 그러니까. 뭐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 그 영향 때문에 오늘 한 4% 정도 예. 주가 아침에 갭상승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 밸류체인이 좋습니다. 뭐 BH라든가 네. 또 오늘 실리콘웍스도 한 3% 오르면서 또 어제 이제 폴더블폰 관련주인 그 KH바텍 2% 그러니까 오늘 보면 코스닥 쪽에서는 그 IT가 일단 압도적으로 다 강한 것 같아요. 그동안 네. 부진했던 IT 뭐 중소형 뭐 장비 부품 이쪽에 일단 오늘은 좀 모처럼 만에 강세를 좀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재 지수는 코스피는 2360이고요. 코스닥은 858포인트 뭐 엄청나게 강한 건 아니지만 어제 강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오늘도 개인들이 일단은 양시장 합쳐서 한 50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일단 매도인데 어제 이제 아무래도 카카오 게임즈 영향인지 그 고객 예탁금이 이제 60조 원. 네. 5조 이상 늘었더라고요. 네. 근데 저번에 SK 바이오팜은 안 빠지고 그대로 유지가 됐었는데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내일 또 발표되는 게 1일 오늘 어제 발표된 게 31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발표되는 거 이제 1일 네. 거니까 더 늘겠네요. 네. 그렇죠? 더 늘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아유.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다시 꺾이느냐 아니면 이제 어느 레벨에서 유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유지가 되면 하반기 또 뭐 저기 그 BTS 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도 네. 하고 뭐 네. 카뱅도 한다고 막 그러니까 네. 아유 뺐다가 저쪽에 뭐 이자도 없는데 그냥 있지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그러다가 네. 아니 공모주 ETF를 하면 어떻게 돼요? 공모주 ETF나 공모주 펀드가 있어요. 공모주 펀드가 네. 있어요. 공모주, 아, 펀드. 공모주 펀드는 어떻게 돼요? 네. 그거는 배정을 좀 더 많이 받는데 그리고 그 코스닥 네. 벤처펀드라고 아실 거예요. 2018년도 네. 4월달에 그 정부에서 네. 이제 그 했던 그 코스닥 벤처펀드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거기 적용이 되는데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장을 할 때 네. 코스닥 벤처 펀드에 무조건 30%를 의무적으로 배정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쪽에 좀 이 공모주 관심 있는 분들은 벤처 펀드 벤처펀드라는 네, 게 무조건 있어요? 네. 네. 그 2018년도 4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물론 이제 그 중에 공모만 하는 건 아니니까 네, 섞여 있긴 뭐 한데 메자닌도 투자하고 막 그러니까 네. 네. 소보다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섹터는 한번 좀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관련주가 일단 2.3% 정도 오른 상태고 그 다음에 요새 뭐 LED 쪽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어제도 보니까 사실 아까 제가 미니 LED 말씀드렸지만 사실 LED 하면 서울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예. 어제도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제 LED 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으면 서울 반도체 같은 이제 LED 기업들한테 계속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점은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늘 모처럼 또 3D 낸드 이 반도체 장비나 부품업 쪽 좋습니다. 심텍 테크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좀 아쉬워하셨던 게, 그러니까 저도 뭐 상담해보지만 의외로 이 코스닥의 IT 장비 부품을 정말 많이 들고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요즘에 워낙 많이 부러져가지고 좀 걱정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일단 오늘은 좀 분위기 좋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수소차 관련 기업들도 요즘에 되게 좋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코어록 머티리얼즈, 뭐 모토닉 이런 이제 세종공업 이런 기업들이 강한데 아무래도 내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청와대에서 하죠. 네, 청와대에서 관련해가지고 또 그린 뉴딜 펀드 또 금융 수장들 이제 모셔가지고 예. 뭐 얼만큼 분배할지 그러니까 예. 이 자금 태우란 얘기죠 한마디로 좀 어느 정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035 쪽에 그 뉴딜 펀드 같은 것들이 많이 그린 뉴딜 펀드 같은 게 네. 이미 설정이 돼서 네. 속속속속 설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다양한 펀드들이 또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예. 여기에 관련 그래서. 이게 단지 그냥 이런 이슈들 뿐만 아니라 수급적으로 보면 계속 우호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좀 약한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그 다음에 뭐 육계 관련주도 좀 강했는데 오늘은 좀 약하고요. 어제 요즘에 뭐 대림산업도 얘기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건설업종은 오늘 조금 약간의 뭐 종목마다 다르긴 하지만 하락세로 좀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뭐 위쪽으로 좀 방향을 최근에 좀 잡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그 업종이 월등히 많은 뭐 어떤 특정 업종 하나가 막 급등한다 이거보다도 좀 고르게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오늘도 좀 나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뭐 시장 분위기 자체는 좀 네.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 있죠? 아, 일정 아까 말씀드렸고 네. 뭐 오늘 카카오 게임즈 청약 마감하고 그다음 미국 연준에서 뭐 베이지북 발표한다고 하는데 네. 그 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뉴스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그 4차 추경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낙연 네. 대표랑 예. 김종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거기도 빨리 하자는 취지니까요. 예. 지금 급하니까요. 사실 이제 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에 사실 이게 참 이거는 이분의 뇌피셜 같아요. 근데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대만의 그 유명한 애플 애널리스트가 있어요. 예. 고밍치라고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오선동 애널 말고? 고밍치라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그분이 애플 거의 뭐 정말 자주 써요. 네. 그 대만의 이제 유명한 애널리스트인데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화웨이가 최악의 경우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할 수도 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게 접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반도체 공급을 못 받는데 자기네가 만들 수는 없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잖아요. 스마트폰이 화웨이가 없어요. 내가 화웨이 걸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럼 안 쓰실 거예요? 다른 걸 사겠죠. 네. 이게 제로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안 쓴다고 해. 그러니까 안 쓰니까 화웨이 안 쓰니까 난 영원히 스마트폰 안 쓰고 살 거예요. 없잖아요. 그럼 누군가 메꾸겠죠. 아니 그래서 우리 회사들 우리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되지? 그게 한국사한테는 대형 악재일 거고. 대형 같고. 당장은 악재일 수 있는데 네. 제가 저는 걱정 안 하는 게 엄청난 좀 호재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결국엔 하이닉스도 화웨이 말고 다른 업체 아, 그만큼은 누군가 메꿔야 되거든요. 그잖아요. 삼성전자는 엄청 좋겠네. 삼성전자한테 어마어마한. 양쪽 다 좋겠네. 애플한테도 좋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분 뇌피셜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최악의 경우 수를 이제 이분이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사업 철수. 근데 이런 뭐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김경민 애널리스트 분이 그 쓰신 또 자료도 보니까 반도체 쪽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스마트폰 쪽 때문에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또 얘기들도 좀 하셨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좀 괜찮아 보이고 네. 또 마지막으로 그 이렇게
지금 아이폰 어쨌든 오늘 좀 분위기 좋으니까 좀 더 곁들여 말씀드리면 아이폰이 이제 부품 발주가 한 8천만 대까지 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9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위챗하고 틱톡 아시죠? 그 사용 금지에 관한 그 트럼프가 이제 행정명령 시행 날짜거든요. 네. 만약에 진짜 그걸 시행해버리면 앱스토어에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애플 아이폰을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위챗 안 쓰고 못 살잖아요. 중국 네네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단기 악재가 될 수는 있으니까. 애플에? 예. 그러니까 네. 9월 20일까지는 아직은 좀 안심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좀 해소가 될 때까지는. 그래서 그러네요. 이 부분까지는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대응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깔끔하게. 아, 근데 제가 이런 네. 이 얘기 해도 되나요? 아니, 그 코리아 센터라고. 예. 네. 그 아니 근데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 보고서 읽다 보니까 거기에 뭐라고 하는 그 코리아 센터가 팟빵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팟빵의 가치가 거기가 회원수가 300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300만 명인데 그 가치를 1,500억으로 잡았더라고요. 1,500억. 회원수가 그럼 아, 인당 5만 원인데 상당히 정프로하고 우리가 기여하는 게 막 상당히 어. 1위잖아요. 어, 그래요. 근데 네, 그 인당 5만 원으로 잡았어요. 근데 지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기 3프로 TV는 70만인데 유튜브만 해도 그러면 350억 아닌가요? 아 우리 저 아 그냥 계산해 본 건데 우리 저 구독자님들을 저 5만 원으로 아니 근데 여기 그냥 팟빵 그 보니까 그 애널리스트 코리아 센터 가치를 1,500억으로 잡았더라고 팟빵 가치를 네네네. 가지고 있어서 아 그게 갑자기 또 흥미로워가지고 코리아 센터는 어제 엄청 올랐죠. 요새 그 플랫폼 해외 직구 또 이런 거 아, 하는 업체다 보니까 몰테일 뭐 이런 거 네. 네. 그래서 요새 주가 흐름 좀 괜찮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얘기해봐요, 팟빵 대표님한테. 그 1,500 중에 한 3분의 1은 제 겁니다. 5분의 1은 가져가세요. 자, 함께해 주신 우리 염승환 차장님 오늘도 너무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